네, 호수장 TV입니다. 제가 저기 우리 동네 다리 밑에 가면 한 2년 동안 다니고 있는 냇가가 있습니다. 다리 밑에 물도 참 맑고 깨끗해요. 그냥 저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네이버로 검색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물징개 나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채집을 해서 한번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보시면 아주 우리 동네,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참 맑은 물에서 자라더라고요. 집에 가져와서 깨끗하게 씻고, 한 서너 번 씻었습니다. 근데 너무 깨끗해서, 뭐, 특별히 씻을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물징개 나물입니다. 이게 특히 혈액순환에는 진짜 탁월하답니다. 혈액순환에도 탁월하고 그리고 요통에도 좋고 몸에 좋은 게한 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또 좋고 이게 지금 제가 지금은 물에 데쳐서 이렇게 먹는 거지만 이거를 3월달에서 한 7월달까지 그것을 말려서 차로도 먹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나물을 해서 먹는 모습입니다. 제가 요리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요리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또 이런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크고 객제 다 있고 와이프 같이 있는데 와이프한테 좀 뭔가를 좀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게 됐고 요리를 한다는 게참 기쁘고 참 행복했습니다. 예, 지금 잘 되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요리를 배워보니까 세상에 요리만큼 쉬운 게 없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요리하는 게뭐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별 생각도 없이 그냥 해주는 것만 먹고 이랬는데 요리를 내가 직접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또 어딨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 물징개 나물인데 우리 동네에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 분이 아니고 지금 오늘 학원에 원장님께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집에 가서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뜯어 주었는데 혼자 집에 가서 혼자 먹는다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시금치 맛하고 비슷해요. 근데 영양분은 여기에 참 이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스부 맛이 조금 많이 돌긴 돌았습니다. 예. 스부 맛이 좀 많이 돌았고. 지금 소금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요리를 제가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끓는 물에 지금 뭐 제가 좀 초보자 보니까 자꾸 적고 있는데 적을 필요도 없고 적당히 데쳐 가지고 지금 제가 봐도 많이 좀 데쳤습니다. 적당히 데쳐 가지고 이게 데쳐 있는 이유가 이게 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독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 몸에도 좋을 리가 없죠. 독성이 있으면 이 데쳐 주는 순간 독성이 다 이렇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찬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제가 뭐 초보자다 보니까 지금 쭉 하는 모습이 좀 미숙하지만은 한몇 개월 지나면 엄청나게 발전해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특히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식은 해봤어야지. 지금 뭐좀 많이 데쳤지만 내가 봐도 지금 봐도 많이 데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어보려고 와이프한테도 갖다 줘보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안 먹더라고. 아이고, 그래. 제가 그냥 먹어보았습니다. 먹어보니까 다음날 너무 개운했어요. 다음날 무슨 뭐 보약을 먹은 것 같이 물쪽 짜고 뭐한 주먹입니다. 제가 손이 조금 크다 보니까. 한 주먹입니다, 한 주먹. 뭐 그래 맡은 게뭐한 주먹도 안 되는 것 같네. 뭐 소금 조금 더 뿌리고, 예, 소금 뿌리고 좀 많이 뿌리고 있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깨소금도 뿌리고. 빨리 안 뿌리고 뭐하노, 동주야. 예, 구멍을 잘못 맞췄네. 제가 지금 뭐 촬영 끝나고 나서 녹음하고 있지만 깨소금도 얼마나 뿌리노. 참기름 뿌려야지. 지금 참기름 어디 있어, 못 찾는 것 같네. 참, 동주가 뭐 섬세한데 섬세한데 좀 이렇게 뭐 크게 팽팽팽 잘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참기름 뿌리고, 예, 참기름 뿌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 돌려. 예, 손이 크다 보니까 뭐 양도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제가 오늘 학원에 원장님께 요거 한 5배 정도 이렇게 그것도 아주 세수만 뽑아서 갖다 주더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쨌든 전맛은 뭐 그럭저럭 먹을 만했습니다. 뭐 양이 많아서 좋은가요? 뭐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좋지. 앞으로 뭐 좋은 음식들 많이 올려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호수장입니다. 호수장 있고 동주의 일상도 있습니다. 그리고